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11월 14일 새벽 1시입니다. 오늘은 1917년 박정희 대통령이 탄생한 날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대한민국의 구세주가 탄생한 날입니다. 1917년 11월 14일. 그런데 박정희 대통령과 관련된 이야기를 해야 되겠는데요. 박정희 대통령이 1964년에 서독을 방문해서 리버케 서독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그때 먼저 가 있던 파독 광부들과 만나서 눈물의 애국가를 부른 이야기는 유명하죠. 그런데 주진우라는 사람이 뭐라고 주장을 했느냐 하면은 2012년에 박정희 대통령이 서독에 가기는 갔는데 서독 대통령을 만나지도 못했다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그때 이 사람은 신분이 기자였어요. 젖먹이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하다가 KBS 라디오의 주진우 라이브의 진행자가 됐습니다.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서독에 간 박정희 대통령이 민주화 시위대로 길이 막혀가지고 아니 호텔이 막혀가지고 리버케 대통령을 만나지도 못했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저 어제 다른 곳에 가 있지 않고 KBS 라디오의 진행자가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제 박민 KBS 사장이 취임한 걸 계기로 해가지고 주진우 라이브 진행자 주진우 씨를 물러나게 했다고 합니다. 참 뒤늦은 감은 있지만은 그래도 박민 사장이 등장하니까 이런 일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런 황당무계한 주장을 한 사람을 KBS 라디오라는 공중파를 이용하도록 한 이 처사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까? 1964년이면 고조선 시대가 아닙니다. 신석기 시대도 아니고 라디오도 있고 텔레비전도 있고 박정희 대통령을 수행해간 기자들도 수십 명이나 되고 사진도 있고 영상도 있는데 박정희 대통령이 리버케 대통령을 만나지도 못하고 돌아왔다는 이런 주장을 하는 자가 KBS 진행자가 됐다는 이 사실, 그때 무슨 자신의 책 박정희의 맨얼굴이라는 출판기념회에서 이런 주장을 했다고 지금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구글 검색하니까. 1963년도에 광부들이 파독되었고 66년도에 간호사들이 파독됐는데 64년도에 대통령이 독일에 간 것은 맞다. 거기까지는 팩트인데 리버케 대통령은 만나지도 못했다. 독일은 이미 민주화가 되어서 대통령이 오자마자 호텔을 민주화 인사들과 시민사회 인사들이 데모를 해서 대통령은 다른데 한 발자국도 바깥에 못 나갔다고 한다. 못 나갔다고 한다. 그리고 대통령은 독재자고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아프리카에서 쿠데타로 정권 잡은 사람이 온다고 해서 막 만나주고 그렇지 않는다. 아무리 이명박도 그렇지 않지 않나. 만나지도 못했다. 탄광에 간 것은 맞는데 나머지는 다 구라다라고 했어요. 이런 사고구조를 가진 사람이 기자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거 놀라운 사실 아닙니까? 그때 보니까 무슨 뭐 인터넷 방송 나꼼수에서 폭로를 담당하는 시사인 주진우 기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고 구조를 가는 사람이 폭로를 하면 그게 진실된 폭로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아니다 다를까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올해 3월에서 7월 사이에 접수된 라디오 패널 출연 불균형 민원 접수 건수 2위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주진우 라디오가, 주진우 라이브가. 그러니까 패널들을 아주 편향되게
출연시켰다가 이렇게 민원이 들어왔다는 겁니다. 너무나 당연하지 않습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서독을 방문했는데 서독 대통령을 만나지도 못했다고 하는 주장을 할 정도면은 무슨 짓을 못하겠습니까? 무슨 짓을. 그나마 박민 KBS 사장이 어제 취임하고 나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취임식에서 국내 주요 지상파들이 제작 시스템을 혁신하고 변화를 꾀했으나 KBS는 기득권 지키기에 급급했다. 재창조 수준의 조직 통폐합과 인력 재배치를 주저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KBS 위기의 원인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다. 내부에 있다. KBS가 공영방송의 정체성을 상실했다고 지적받고 있고 공정, 공익, 공영의 가치보다 정파성과 정실주의를 앞세운다는 이야기도 듣는다. 위기를 기회로 만들려면 냉정한 자기 반성과 현실 인식, 뼈를 깎는 혁신과 희생이 필요하다. 공영방송을 개인이나 집단의 이념이나 소신을 실현하는 곳으로 생각하는 분은 앞으로 설 자리가 없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말은 참 잘했습니다. 말은 잘했어요. 박정희 대통령의 아들 박지만 씨가 참다 참다 못해가지고 이런 허위 주장을 한 주진우를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했는데 2017년 12월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 시절에 대법원이 무죄 확정 판결을 내렸습니다. 무죄 확정. 일부 과장된 표현은 있지만은 보도를 진실로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 언론의 자유에 의해서 보호되어야 할 언론 활동의 범주에 속한다는 1, 2심의 무죄 선고를 추인해 준 거죠. 그런데 이 무죄 판결을 누가 했는지 아세요? 주심 권순일 대법관입니다. 권순일 대법관. 이재명이 선거 토론 중에 거짓말 한 것에 대해서 그 정도의 거짓말은 죄가 안 된다고 한 그런 판결을 해가지고 공직선거법상 출마를 못할 뻔했던 이재명을 살려주어서 대통령 선거에 나가도록 했던 권순일. 권순일이 또 이런 판결도 했네요. 그래서 무죄를 받았는데 무죄를 받든 말았든 박 대통령이 민부캣 대통령을 만난 것은 사실이고 기사도 있고 영상도 있고 사진도 있는데 그런 사실이 없다. 그거 다 불화다 라고 했던 사람을 어떻게 언론, 그것도 국민의 재산인 공중파를 사용하는 KBS에서 라디오 진행자로 맡겼느냐 하는 이 사실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KBS가 별도 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조사를 하고 그동안에 이 주진우란 사람이 진행했던 방송이 얼마나 공정했는지, 얼마나 불공정했는지를 조사를 해가지고 국민들에게 보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국민들의 재산을 가지고 선동하는 데 써먹었다면 책임지는 사람이 있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기자라는 자가 1964년 박정희 대통령은 서독에 갔지만은 위프케 대통령을 만나지도 못했다. 만났다고 하는 것은 다 구라다. 이런 주장을 하는 자가 KBS 라디오 프로의 진행자였다는 이 사실. 여러분 끔찍하지 않습니까? 내년 총선에서 국민들의 선택을 잘못하면은 이런 세상이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